자,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자. 지금 나무가 하중이 이쪽으로 많이 걸려 있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럼 저기서 이제 너무 파고 들어가면은 제가 저 무게 때문에 저쪽으로 쓰러지면은 곤란하지.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. 상처가 저기 하우스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. 이쪽에서 잡았던 게. 자, 여기서 잡았던. 여기? 아. 자, 이제 들어간다. 작업한다. 여기 땅 안 상하게 뭐 좀 보완 좀 하고. 이 땅이 푹푹 파이잖아. 개가 넘어지면서 이쪽으로 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하나 갖다가. 그 다음에 뭐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겠네. 이 정도 각도로 떨어질 거야. 아, 여기로 떨어질 거야. 왔자. 여기 저 정도로 떨어뜨릴 거거든. 으차. 이렇게 놓고 너도 왔자. 아유 무거워. 이 정도야. 모르니까 후장비 좀
오케이. 하자. 오케이, 됐다. 좋아. 어?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갔지. 그럼 땅도 안 파이고. 뭐? 아, 이거 잘라야지. 바짝 잘라야지. 밑에까지 잘라야지. 얘도 지금 속이 먹었어. 우와. 이렇게 먹었으니까 더 있어도 썩어가지고 안 좋을 뻔했어. 속이 썩어서. 이 안에 개미가 잔뜩 나와. 어? 개미 집이야. 어지간히 굵어. 49년. 그러면 이 낙엽송들하고 비슷하네. 낙엽송이 한 50년, 뭐 48년 그런데. 아, 이제 좀 벗고. 으아치. 아, 이거 많이 잘라, 동강동강 잘라야지. 야, 이거 뭐, 이거 사실 켜면 이게 목재되는 건데. 이거 그냥 그대로 집어다가 갖다 놓을까? 근데 껍질 다 벗겨야 돼. 줄 다 치우고, 이제. 밧줄들 다 치우고. 자, 들어.
오우야. 어. 아, 무겁다. 엄청 무겁네. 응. 다시 한번 당겨. 다시 한번 당겨. 이쪽에서 당겨. 이쪽. 하나 둘. 하나 둘. 아니 얘를 당기면 되잖아. 그럼 싹 빠져나가잖아. 밑으로. 자. 아, 좀 요령 있게 해라. 그게 다 기술이야. 아. 저를 빠지나 밑으로? 그거 한 번 더 해. 자. 아니 나도. 일로 가. 일로. 일로 가서 해. 하나 둘. 자. 어, 거의 시원해졌네. 그 나무 없으니. 사장나무가 학사하네. 그러게. 사장나무가 학사하네. 와, 이제.